여름 휴가 하면 빠질 수 없는 바다. 이 바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숙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배에 오릅니다. 아, 저희 숙소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 없이는 못 가요. 걸어서는 못 가거든요. 숙소가 어디 섬에 있나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따라가 봤는데요. 네. 자, 바다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알록달록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아, 혹시 해상? 펜션, 네. 바다 위에 배처럼 떠있는 아주 특별한 펜션. 바로 마산 합포구 진정면의 한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바다에 떠있지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각종 가전제품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네. 물은 육지에서 다 들어오는 물입니다. 네? 예, 가차단 물이 아니고 바로 살 수 있는 직수. 예, 온수기 안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안에 보면은 그릇. 이렇게 다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컵하고 식기들도 여기 다 이렇게 있고요. 이야, 아니 바다 위에 떠있는 집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럼요. 어떻게 이런 공간이 탄생하게 됐을까요? 여기가 굉장히 요즘 힘듭니다. 어획량도 감소가 많이 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 그 어획량 감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이익 창출을 만들까 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 해상 펜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가 다시 다가옵니다. 저는 차끌이 잡으러 갑니다. 오세요, 오세요. 해상 펜션의 놓칠 수 없는 매력은 바로 마산 앞바다의 싱싱한 해산물을 건져 올릴 수 있는 통발 체험입니다. 이 부표가 바로 통발이 있는 자리인데요. 힘내라 힘! 아직 나머지! 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운이 좋으면 저녁 만찬까지 가능하다는 통발 체험.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 기대를 가득 안고 네. 건져 오, 올려보는데요. 장어! 어, 한 마리! 좋아. 장어의 물매기까지 오늘 수확이 꽤 쏠쏠합니다. 걔도 뭐예요? 자기야! 자기 주려고 장어 잡았어! 자, 장어 들고 금이 환영했으니 그 맛 안 볼 수 없죠. 금방 잡아온 싱싱한 장어를 바로 손질해서 구워 먹는데요. 이야, 진짜 이 맛이거든요. 네. 직접 잡았죠, 구워 먹죠, 정말 네. 맛있겠죠. 네, 장어 소금구이입니다. 우리 현진 거, 고생했는데 저 아무데 어디서?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장어 속에 웃음 만발. 가족 사이 정은 더욱더 쌓여갑니다. 네. 아, 참 보기 좋습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살살 녹아요. 우리가 잡으니까 더 맛있네요. 싱싱하고. 오늘 고생했어. 우와. 기분 좋아진 가족들, 훈훈한 분위기까지 연출되는데요. 이때 특별한 초대 가수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노래는 못해요. 누구신가요?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낭만적이에요. 네.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숨소리에 흐린 날씨 탓에 산허리가 안개에 덮였지만 또 그 값대로 운치 있는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며 신선한 해산물까지 맛볼 수 있는 오감만족 해상 펜션. 올여름 휴가지로 강력 추천합니다.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정말 비 오면서도 이런 가운데 선장님도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통발 체험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비 나올 줄도 몰랐지만 그 어부님들이 또 고생하시는 것도 또 처음 체험하게 되었고 외국에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에 대해 좋은 곳을 와보시면 경비 절감도 되고 또 새로운 이국적인 맛도 느끼고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올여름엔 바다이로 놀러 오세요. 휴식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색 숙소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가는데요. 올 여름 휴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숙소로의 여행 놓치지 마세요.
네,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색 숙소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올여름 휴가 가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역시 김소유 리포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숙소 하나 잘 잡았을 뿐인데 네.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다 해결이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타쌍피 뭐 다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그 목장 체험 있잖아요. 아. 네. 아까 왜 제가 어르신들이랑 자녀들 같이 가서 항상 고민하고 했는데 정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좋아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한옥 숙소잖아요. 네. 이 한옥에 앉아서 목장 풍경을 쫙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 힐링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데요. 또 이 목장 체험은 20명 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리 신청하셔서 오. 우리 아이와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는 가족끼리 그 해상 펜션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저희 가족들이 낚시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뭐 이 통발 체험하면서 또 잡은 물고기나 뭐 이런 걸로 뭐 음식도 해 먹고 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아 근데 소유 씨 걱정되는 게 네. 이게 바다 위에 떠 있는 집이다 보니까 혹시 뭐 위험하거나 또는 뭐 멀미로 고생하지는 않을까요? 네, 이 해상 펜션 위치가요 먼 바다가 아니라 이 만 안에 위치해 있어서 웬만한 이 바닷바람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 네. 게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헬멧이나 자동차를 만들 때 쓰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외부로부터의 안정성도 확보를 했으니까 안심하시고 가셔서 마음껏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직수로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기하네요. 네, 바다놓은 물이 아니라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휴가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